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찍는 일자는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중국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도 좀 부진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좀더 철저하게 공부나 이 투자 관련된 원칙, 기준, 그다음에 매매 전략, 그다음에 각종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점검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주가가 부진하죠. 오늘 보니까 이동치 회장님 실형이 확정돼가지고 에코프로 그룹이 대장이 가야지 사실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의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아무래도 에코프로 대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오전장만 해도 좋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오후 1시 40분 이후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이랑 캐나다 퀘벡에 지금 포드 픽업트럭을 위한 양극재를 5만 6천 톤 양산하기로 지금 이제 확정 공시가 나왔고요. 지금 SK온하고 에코프로의 합작, 글로벌로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전경련의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등록하려고 그 승인 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님이 그 내부 임직원들 이거 절대 저기 그 주식 매도하는 거 자제해달라고 그것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에코프로 그룹사 측면에서 주가 관리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의 그 생산 캐파라든지 펀더멘탈, 심지어 이익률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차전지 이슈 체크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슈 체크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전체적인 2분기 실적을 토탈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2차전지 2분기 실적을 토탈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엄청난 댓글. 네, 댓글 보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보는 게제 유일한 지금 낙입니다, 낙.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도 되게 참신하고, 욕도 참 신선한 욕들 많은데, 칭찬도 참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칭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차전지 외의 종목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신다는 분들도 많아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다양한 칭찬들, 네. 그리고 도움이 진짜 많이 된다. 그리고 여러 번 본다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다 일일이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방송에서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거 굉장히 뭐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칭찬들, 격려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00조 번 얘기하는데, 이 기업 분석 훈련소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 매수 매도 추천은 본인만의 철저한 투자 원칙과 매매 전략과 기준에 따라 정하시는 거고요.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매매 전략과 기준이 없으시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기업 분석 훈련소는 하는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밸류체인 내에서 1등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 산업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고 그런 회사들의 실적은 어떻고 그런 회사들의 투자 포인트가 뭐가 중요하고 그런 회사들의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1000조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거를 매수매도 관점으로 종목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PPT 첫 화면에도 본 영상은 개별 종목의 매수매도 추천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엄청 고생하신 저희 PD님이 초기 화면에
강력하게 그거를 영상에 분명히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이거 엄청 글씨 크게 해주세요. 계속 그 매수매도 관련돼서 그 저한테 야 네가 LG전자 이거 종목 얘기해가지고 주가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책임질 거냐.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부득이하게 저는 제 것만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여러 방송에 추천, 그러니까 방송에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방송 관련돼서 조금 제 유튜브 채널을 더 알리고 싶어서 나가는 측면인데, 거기 나오는 썸네일이나 거기 나오는 제목 또는 뭐 최근에 나간 거는 제가 토마토 TV에 이제 종목 이렇게 상담하는 거 관련돼서 나가니까 그냥 제 거기는 제 견해를 말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뭔데 뭐 삼성 SDI 그렇게 얘기하냐, 뭐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제 의견을 말하는 자리예요. 그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면 제가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고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팩트 지적하시는 분들은 저랑 PD님이랑 그 Q&A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거 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는다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 악플이나 막말이나 비방, 반말 찍찍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니까요. 본인들 때문에 이거 유튜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튜브 네가 왜 찍냐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유튜브 그분들 보라고 유튜브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말하고 비방하시고 반말 찍찍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가 점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들 분석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거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너무 기업의 펀더멘털이 뭐 훼손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분석할 가치가 낮다 그러면 분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종목 올려주시는 것들 제가 잘 보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다행히 저는 2차전지만 너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른 업종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올까봐 사실 엄청 걱정됐는데, 그 다른 업종들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양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촬영 시기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찍어서 바로 올릴 수가 없는 게 이 저를 도와주신 팀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만 전담으로 하더라도 제가 영상 찍고 이렇게 편집하는, 제가 직접 컷 편집을 해봐서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올리는데 최대한 뭐 오늘 찍어서 오늘 시황이나 오늘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다루는 거니까 영상 올리는데 그거 뭐 2-3일 못 기다리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영상 왜 빨리 오늘 찍은 거 왜 내일 안 올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오늘 찍어서 내일 올리나 내일 모레 올리나 저희 편집팀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말까지 영상 하나라도 더 올리려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저희가 맥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촬영 날짜에 집착하지 마세요. 촬영 날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 날짜에 촉각을 다툴 만큼 시의성 있는 자료를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근본적인 원론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다루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지금 뭐 돈 못 벌어요. 근데 유튜브 채널 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채널을 키우면 돈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게 채널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들, 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 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다른 분들이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제 나름의 예리한 질문들을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물론 제 채널이 구독자분들 덕분에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제 채널도 이제 점점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커지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개발 팀장님, 아니면 대주전자 재료의 막말로 이밀지 대표님,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의 뭐 품질 개발 팀장님, 코스모신 소재의 뭐 해외 영업 팀장님, 포스코 퓨처엠의 전략 개발 실장님, 이런 분들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 인터뷰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먼 미래는 워렌 버핏의 그 오마하의 투자 마을처럼 훈훈한 주식 투자 마을 만들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막 진짜 축제처럼 다 모여가지고 엄청 좋은, 아주 풍경 좋은데 통으로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도 얘기하고,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의 담당자들 불러서 막 제품 이런 설명회도 하고, 엄청 다 IR 담당자가 같이 미팅도, 단체 미팅도 하고, 너무 그렇게 막 진짜 전문 투자자 마을 이런 거 꼭 만들고 싶어요. 진짜 장기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저희가 진짜 기업의 실무자들 모실 만큼 채널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들처럼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약간 가족 같은,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장문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막, 네, 그런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주가에 일회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독립을 누리는데 저희가 끝까지, 예, 저희 팀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예,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거는 조금 오류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그 부분 반영해서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인정 당연히 할 거고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하다가 오류 난 부분들도, 예, 저희 팀원에서 이제 모아서 그것도 한꺼번에 오류 정정 한번 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여러 가지 뭐 계획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이렇게 맥 빠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상처받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업 분석 훈련소는 또 미치도록 재밌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엔터 뭐 말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엔터 회사가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됐다. 네, 그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엔터 회사들의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들이 플랫폼화. 그래서 굉장히 엔터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아이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나이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근데 요새 아이돌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웬만한 아주 좋은 제품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들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글로벌 엔터 회사로 탈바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 하면 역시나 1등이죠. 아, JYP를 엄청 좋아하는데 일단 하이브 먼저 하고 JYP 또 할 거예요. 좀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일단 하이브가 1등입니다. 엔터 회사 1등이고요. 무슨 기준으로 1등이냐, 매출 기준으로도 1등이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지역에 가면 대장 아파트인 거죠. 네. 대장이에요, 대장. 엔터 대장. 수익률 현황 볼 거고요. 투자 포인트 볼 거고, 밸류에이션 볼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볼 거고, 차트 볼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탄탄하냐. 펀더멘탈은 철저하게 실적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실적 뭐 봐야 돼요?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펀더멘탈,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러면 모멘텀을 봐야 되죠. 예,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은 있으니까, 펀더멘탈만 엄청 강조해서 펀더멘탈만 좋으면 주가가 다 갈 줄 알았어요.
절대 안 갑니다. 펀더멘탈하고 모멘텀이 결합이 돼야 돼요. 모멘텀 뭐죠? 아,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은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글로벌 정부 정책이고요. 또 뭐가 있죠? 그 회사가 가진 고유의 진입 장벽입니다. 그게 기술 격차가 될 수도 있겠고, 엔터 같은 회사 하면 탁월한 아티스트의 기획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그 음악적 재능과 실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특정 기업만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 능력, 그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피디님 뭔지 아실까요?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 네. 근데 그게 모멘텀이랑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정부 정책, 그 기업만이 가진 특별한 차별화된 능력. 세 번째, 이 회사, 이 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떤 계속 이슈화 되는 거. 지금 전기차는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지죠.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엔터 회사들 모멘텀 너무 발생 많이 하죠. BTS 요번에 9월 달에 어떻게 읽죠? B? 예. BTS B가 9월 달에 그죠? 나오죠. 그다음에 솔로 앨범 나오죠. 그다음 그 전에 정국이 7월 달에 뭐 1등 했죠? 세븐틴이 앨범 몇 만 장 판 줄 아세요? 780만 장 팔았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뉴진스가 초도 물량 나오자마자 160만 장 팔았어요. 지금 뉴진스 난리죠. MG세대라고 읽고, MG세대라고 표현하고 뉴진스라고 읽는데요. 그만큼 엄청나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누군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인 투자자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개인 투자자도 2차전지를 똘똘 뭉쳐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완벽한 투심으로 2차전지가 날아갔고, 공매도 세력도 박살내고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 플러스 개인 투자자의 투심도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모멘텀,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차트. 차트를 저는 엄청 무시했거든요.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전혀 아니죠. 차트라는 건요, 일종의 사람이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외모에 대해서 훈훈하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외모 나름 훈훈하대요. 그래서 너무 외모 칭찬하시면 엄청 기분 좋아요. 아, 그거보다 사실 더 기분 좋은 건요, 제가 40대가 되니까요, 어려 보인다는 것만큼 행복한 얘기가 없어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어떤 칭찬보다도 좋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호감형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외모가 호감형이면은 한 번 더 보게 돼요. 예. 지금 저희 이거 찍어주시는 피디님도 엄청 잘 웃으시거든요. 엄청 호감형이에요. 한 번에 더 가요, 눈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굴. 예, 얼굴이라고 보시면, 차트가 모양이 예쁘게 그려진 차트는요, 한 번이라도 사람들의 그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하는 기업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펀더멘탈,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예, 차트. 근데 순서를 딱, 순서에서도 느껴지시죠? 펀더멘탈을 저는 1번에 뒀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삐까쳐요. 모멘텀. 세 번째 외국인 기관의 수급. 네 번째 예, 차트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서재영 대표님도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아마 의미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포인트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수익률 현황이 어땠는지.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투자 포인트가 모멘텀, 밸류에이션이 소위 말하는 실적과 결합된 펀더멘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있죠? 차트.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 요거 수익률 관련돼서도 내가 본 수치랑 틀린 거 아니야? 얘기하신 분인데 그 보시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거 최대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오후에 찍는데 제가 자료는 최대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8월 18일 오전 10시 반까지 제가 이런 것까지 써놨어요. 또 이거 수치가 틀리네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좀 제발 네.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이상하신 분들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큰 틀에서 보셔야지. 예. 사소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오류 다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10시 반 기준이니까 그 구독자분들이 보는 시간대에 차트나 구독자분들이 보는 시간대의 가격이랑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저는 제가 자료 준비하는 시간 기준으로 이걸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코스피는 아 DD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드로우다운이라고요. 원래는 MDD라고 써요. 맥스 드로우다운. 그거는 최고점에서 현재 최고점 대비 가장 최저점의 하락률, 괴리율이에요. 이거는 이 DD라고 표현한 거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최저점이 아니니까 그냥 DD라고 맥스라는 걸뺀 거예요. 네. 왜냐? 지금 현재 주가가 최저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까지 얼마나 하락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DD입니다. 말씀드렸죠? 최고점. 이 회사의 그러면 최고점에 더 기준이 뭐야? 그러면 10년 최고점을 씁니다, 저는. 10년 최고점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본 거고요. 코스피는 최고점 대비 24% 빠졌고요. 코스닥은 17% 빠졌어요. 엔터주 평균은 46% 빠졌으니까 엔터주는 굉장히 어떻다? 수익률의 차별화가 심하다. 수익률의 차별화가 지나치게 심하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1월 2일부터 8월 18일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4.1% 네, 코스피보다도 낮고 코스닥보다도 낮다. 그래서 업종별 엔터라는 업종이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근데 그 와중에 월등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역시나 JYP 네,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있죠. 1등. 고점 대비 21%밖에 안 빠졌어요. SM 2등. SM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68.9% 2등. 그 다음에 3등. YG 엔터 50%. 그죠? 고점 대비 25% 빠졌고요. 하이브가 수익률로 치면은 4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또 이거 보고 바로 사신다는 분 있을까 봐 JYP를 너무 미치도록 하고 싶었는데 일단 JYP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하이브를 먼저 했어요. 왜? 하이브는 여기 보시죠. DD 드로우다운이 얼마라고요? 고점 대비 44%나 빠졌어요. 근데 하이브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이브는 그래도 JYP나 SM, YG보다는 덜하지만 4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연초 대비. 근데 반면에 처참하죠. CJ ENM 마이너스 43%고요, 1월 대비. 스튜디오 드래곤 마이너스 40%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마이너스 36%. 콘텐트리 중앙. 콘텐트리 중앙 뭐죠, 여러분? JTBC. 스튜디오 드래곤 뭐죠? 대부분 TVN에 들어가는 웬만한 작품은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회사 뭘까요? 예.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여러분 아이들 아세요? 아이들? 아이들 엄청납니다. 아이들도 연간 앨범 150만 장씩 팔고요. 아이들도 핫100에 들어갑니다. 핫100에. 자, 큐브 엔터. 네, 이 회사도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큐브 엔터도 고점 대비 34% 빠졌고, 최근에 조정받아서 큐브 엔터도 연간 수익률이 50% 넘었는데 25%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큐브 엔터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같이 분석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체결 강도인데요. 네. 최근에 부진한데요. 저는 이게 더 긍정적이에요. 장기 있잖아요. 장기 체결 강도 60일 100 넘었죠? 체결 강도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강한 거고요. 매도세보다. 100보다 아래면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오히려 중장기에 매도 물량이 없고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60일에 104, 120일에 107, 240일에 110, 360일에 106. 요거 시세추이라고 메리츠 HTS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거 제가 메리츠 다니면서 이걸 추가를 설정해달라고 했어요. 왜? 다른 데는 60일까지밖에 없어요. 단기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또 집요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중장기로 볼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거 메리츠에만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계좌 만드시고 이거 HTS 이 시세 추이 요거 하나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은 얼마일까요? 예, 평균 내보시면 90 거의 한 7, 8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오히려 중장기적인 매수세가 훨씬 굉장히 강력하다, 탄탄하다. 그렇게 체결 강도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요새는요, 이 멀티 레이블 체제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이브가 아니라 JYP가 제일 먼저 했어요. JYP가 아티스트를 각각 전담하는 여러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멀티 레이블 체제로 하이브에도 완전히 정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 체제가 되니까 글로벌 음원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해서 글로벌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벌로. 엄청 대단한 게 뭐냐. 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 미국 시장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 K-POP이 침투율이라고 하죠. 3%도 안 됐어요. 3%도.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도 급격하게 성장해서 6% 정도 되는 거예요. 6%. 그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겠죠. 왜? 이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게 웨스턴 팝인데 우리 그 K-POP이 웨스턴 팝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K-POP 시장, K-POP이 이 미국 시장 가장 큰 음반 시장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고 3% 미만에서 지금 6%대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BTS는 전략을 잘 짰어요. 지금 음원, 뮤직비디오, 세계관,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컨셉.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오프라인이 아니라 유튜브나 SNS를 적극 활용해서 다각도로 글로벌에 뮤직비디오, 세계관, 메시지, 컨셉을 전달을 했어요. BTS의 세계관을 글로벌로 널리 유튜브나 틱톡이나 SNS를 통해서 알린 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고요. 이 멀티레이블 체제로 가니까 하이브가 아티스트 육성 관리나 신곡 발매하는 거나 굿즈 판매나 이런 게 엄청나게 효율화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곡 발매하는 게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신곡 발매하는 게 빨라지면 앨범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YG가 옛날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YG가 그냥 빅뱅에 거의 90% 의존했잖아요. 그냥. 그죠? 하이브 BTS보다 더 심했어요. YG가 빅뱅에 90% 의존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의존하죠? 블랙핑크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티레이블로 아티스트 육성하고 신곡 발매하고 굿즈 판매 효율화하면 다양한 아티스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JYP가 그걸 엄청나게 잘했고 SM이 잘했고 하이브가 잘해서 아티스트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연차 아티스트.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연차 아티스트를 하면 3년 미만의 아티스트를 보통 말하는데 3년 미만의 저연차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가 폭증하는 거예요. 앨범 판매만 폭증해요? 굿즈도 엄청나게 잘 팔려요? 콘서트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BTS가 앨범 100만 장을 팔기 위해서 3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하이브의 르세라핌하고 뉴진스가 그거를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뉴진스? 7개월 만에 100만 장 돌파했어요. 르세라핌? 8개월 만에 100만 장 돌파했어요. 글로벌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BTS가 3년 9개월 걸린 거를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8개월, 7개월 만에 돌파한 이 어마어마한 그게 뭐다? 이 멀티레이블 체제로 아티스트를 각각 전담하는 레이블을 따로 만들었다. 원래는 이 뉴진스를 만든 이 미니진 대표가 엄청난 사람인데 이 미니진 대표는 원래 레이블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뮤직비디오 관리하고 디자이너하고 마케팅하고 그 특정 레이블에서
엄청 성장하니까 하이브 이제 뉴진스를 포함한 뭐, 르세라핌을 포함한 아티스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게 커진 거죠. 그래서 대표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